러브홀릭으로 유명한 작곡가. 안녕하세요. 저 작곡가 강현민입니다. 저의 앨범에 제일 마지막으로 수록하게 된 노래예요. 이메일로 데모를 받았거든요. 딱 그런 거가 있어요. 너무 와닿는 거.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.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. 갖고 싶다. 정말 갖고 싶었어요. 못 놓겠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. 제가 노래를 하려고 사실은 만든 곡이에요, 원래. 아, 그래요? 별거 없으면서 되게 좋게 하려고 많이 공을 들인 거예요. 그래서 노래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이 곡을 정현 씨가 부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정현 씨 들려줬는데 정현 씨가 좋아했던 거죠. 감사합니다. 가사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, 이 노래. 가사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정현 씨한테도 한번 가사를 써보라고 했어요. 우리말로 쓰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정말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바로 곧바로 그날에 집에 가서 그냥 써버렸어요, 가사를. 싫으면 진짜 안 써도 되거든요. 싫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, 부담 없이. 바람 소리 속에 그대가 숨쉬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. 바람 소리 속에 그대가 있는 것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이랑 너무 되게 잘 맞아서 뭔가 느낌이 통했다라고 생각되고,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노래할 때는 정말 뭔가의 기분이 다르더라고요. 바람 소리 속에 그대가 숨쉬 들이 느끼는 정현 씨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. 전혀 기교도 없이 부른 게 어떨까 하는 궁금함이 저도 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. 역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력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. 창법적인 기술적인 거를 생각할수록 노래가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정말 그 가사 한 단어 단어 우리가 다 그냥 이 노래 공간에 잠깐 방문하는 그런 거예요. 뭘 할수록 이렇게 할수록 노래가 닫히니까 되게 소중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금방 뚝 찔리면 이렇게 힘이 빠지는 노래이기 때문에. 이 노래가 마음 치료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저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부를 때도 정말 되게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.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용한 그런 공간을 찾길 바랄게요. 바람 소리 속